자, 갑니다. 2023년 수능 기출 웃음 영단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수능이 끝나고 요세 번째부터는 그렇지. 기출로만 할 거야. 딱 2023년. 명확한 거. 그럼 선생님 이 단어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EBS에 가면은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할 단어가 정리되어 있어. 됐니? 그 단어를 내가 뽑아왔어. 됐어? 확인해보고. 그럼 거기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 단어는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선생님 왜 듣기 평가부터 하면 1번부터 틀린 애 있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1번부터 40, 마지막 5번까지 끝까지 다 해줄 거야. 되니? 됐어. 그래서 오늘 1번. 자, 그럼 거기서 제시한다는 최근 이 8단어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됐니? 한번 가보도록 하자. 이거 보자. 자, 여기 보면은 라이브러리언 이런 영어 단어가 있어. 뜻이 뭐야? 하나, 둘, 셋. 그렇지. 도서관 직원 사설을 말하는 거야. 끝에 뭐가 들어가 있니? 그치? 이렇게 A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Korean, American 이런 것처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man이란 영어 단어 있잖아. man, woman. 끝에 뭐가 들어가 있어? 시작. an. 이런 게다 사람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보시면 이 단어가 뭐죠? library. 얘가 영어로 뭐야? 시작. 도서관이야. 도서관에 있는 사람 사서. 도서관. 책과 관련된 사람이라 이거야. 그럼 선생님, 책이란 영어 단어 어디 있습니까? 이 단어가 책이야. libro. libro. 책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도서관이거든. 그럼 선생님 하나 물을게요. 이 RY가 들어가는 건 군집. 선생님 디테일하게 할 거야, 1번. 그럼 이제 보시면 RY는 군집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진짜 군집. 책들이 모여 있다 이거야. 군집. 집단적으로 모여 있다 이거야. 자, 여기 한번 물어보자. 피디님 한번 물어볼게. 가수 이름 아시죠? 주얼리라고. 그분들 역사학자. 그분들 주얼이라고 그래, 주얼리라고 그래, 그분들. 가수 이름 주얼리라고 하죠. 이유가 뭘까?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죠. RY가 들어가는 거. 주얼리 이렇게. 이건 보석. 얘는 보석류. 그분 그룹인 거 알고 있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야? 가수 주얼리를 알고 있다면 당신은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확인해 보시고요. RY는 뭐다 시작? 군집이다. 하나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 군집, 도서관, 책들이 모여 있다, 도서관. 선생님, 전 리브로라는 영어 단어, 이거 책이라는 뜻인데, 책.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 저는 이 단어도 어려워요. 피디님, 자유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리버티. 얘가 자유예요. 철자 비슷하죠? 사운드 변형 법칙 기억나지? 아예이요. 이거 바뀐 거지. 자, 우리 그럴 일은 없어. 그럴 일은 없어. 감옥을 갔어. 어디 간다? 시작. 감옥을 봤어. 그럼 감옥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뭐야? 내가 갇혀져 있죠. 거기에서 유일하게 내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건 죄수들이 그래서 뭐를 많이 읽는다고 그래. 하나, 둘, 셋. 책. 그다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아, 내가 육체가 이렇게 내가 내 육체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 어디에서 자유를 느끼는 거야? 하나, 둘, 셋. 책. 책을 읽는 건 자유롭죠. 그쵸? 아. 리버티 자유, 자유롭게 있는 책.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 자, 시작. 리버티 자유, 자유롭게 있는 책. 어디에서도? 감옥에서도. 리브로, 책.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옆으로 갑니다. 호스트란 영어 단어가 있어. 얘는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주최하다. 주최. 주최하다. 그럼 얘가 뭐가 있어? 주인이라는 뜻이 돼야 되거든. 얘가 사람일 땐 주인이야, 호스트가. 여러분, 그 조이기의 주인이 뭔가를 주체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호스트. 피디님 교회 다니십니까? 안다? 교회 다니는 친구는 있어, 없어? 한 명은 있겠지! 그래도! 한 명은 있겠지.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서 꼭그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 시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호산나라는 영어 단어, 호산나. 자, 영어로 한번 적어볼까요? 호산나. 호산나가 뭐냐면 주인님, 주인님, 나의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그럼 봐봐. 호산나. 주인님, 주인님, 나의 주인. 요게 주인이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주인님, 주인. 호산나.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거저 외웠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주변 한번 찾아봐. 알겠지? 호산나. 호산나. 주인님, 자, 호스트가 뭐야? 주인, 주최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유롭게 읽는 책, 책을 먼저 외워. 자유롭게 읽는 책, 리브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bookmark. 얘가 영어로 뭐죠? 하나, 둘, 셋. 책갈피죠. 책에 어떤 표시를 해놓는 거. 책갈피. 이건 피디님 어렵지 않죠? 근데 요런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이 단어를 한 번도 담아보지 않았으면 말 붙이기가 어렵겠죠. 그치? book. 막 책에다 표시해? 책에다 표시해? 책에다 표시해? 책갈피. 그럼 다 이제 들어오죠, 이제 사실은. 하지만 이 단어를 한 번도 담아보지 않았다면 어려울 수 있어. 누구에게는? No pace! 학생들에게는. 다 잡아준다고, 선생님이. 옆으로 갑니다. 자, distribut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그건 나누다, 분배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유가 뭐냐면, 여기 분배하다야. 그럼 분배하는 건 이제 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거든. 분리. 요게 분리야. 왜냐면 요거, 요거 지금 요 단어 있죠. dis. 그럼 이제 dis가 두 가지가 있어요. 봐보세요. 하나는 뭐냐면 반대. 반대 dis. 반대. agree의 반대말 disagree. 반대.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요게 di하고 di는 분리야. 그리고 s가 붙는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모양은 똑같은데. 우리 나누다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나누다. 하나, 둘, 셋. divide. 요게 나누다. di가 분리야. 분리. 분배하다. 그럼 뭐를 분배했냐? 피디님 만약 2세기, 3세기. 지금은 뭐를 분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시작? 돈이죠, 사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건희 회장의 유훈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모든 이득은 현금으로 분배한다. 자, 피디님 하나 물어볼게요. 자, 피디님 메가스터디에서 열심히 일했어. 자, 메가스터디 패스 한 장! 좋아, 싫어? 어? 야, 열심히 했으니까, 좋아. 메가스터디 패스 하나 드릴게! 좋아, 싫어요. 열심히 공부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아, 메가스터디 교재 5권! 말이 돼요? 자, 오늘 크리스마스 보너스입니다. 자, 메가스터디 강사, 아니, 뭐야, 강좌 할인권 50% 세장하고, 그 다음에, 교재 7권! 좋아요, 싫어요. 싫죠. 30만 원! 좋아요, 싫어요. 그냥 딱 30만 원 줬어. 좋아요, 싫어요. 그렇죠. 현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뭘 좋아했냐면, 뭐를 분배하면 좋아했냐면, 밥, 쌀, 곡식. 그래서 뭐냐면, 요 단어가 뭐냐면, 요 단어를 따로 외워요. 이 트리뷰트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얘가 곡물이란 뜻이에요. 트리뷰트가 뭐라고? 곡물. 곡물을 나눠주는 거야. 곡물을 나눠줘요. 그럼 선생님, 이게 곡물인 건 어떻게 합니까? 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요 단어. 혹시, 피디님, 곡물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은 열대일까, 한대일까, 온대일까? 곡물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 열대야, 한대야, 온대야. 자, 들어갑니다. 한대는 러시아, 러시아. 온대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열대는 뭐냐면, 저기 베트남 같은 데 있죠. 캄보디아. 어디가 쌀 농사가 제일 많이 돼? 열대. 걔네는 삼모작까지 해. 우리는 결국 일모작인데. 왜? 워낙 물도 많고, 그다음 뭐니까? 햇빛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런 곡물이 많은 지역을 뭐라고 하는, 이거 알고 있을까요, 피디님? 트라피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열대. 트라피컬. 음료 중에 트라피컬 음료 알아야 있어요. 맞지, 그치? 이게 열대어야, 열대어. 열대. 철자 비슷하죠? 사운드 변형 법칙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는. IAEOI. 그래서 뭐냐면, 아, 열대에는 곡물이 많다. 열대에는 곡물이 많다. 이 곡물을 뭐 한다? DI. 나누어준다, 이거야. 그래서 분배하다.
아, 공부를 나누어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열대가 많은 지역, 열대에서 뭐야? 곡물이 많다. 곡물이 많은 지역에서 디스 나누다 분배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피디님? 좋았어. 자, 나만 쳐다봐.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피디님 물어볼게요. 자, 리버티가 뭐라고 그랬지? 하나, 둘, 셋. 자유. 내 몸이 갇혀져 있어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건 뭐라고? 책. 리브로가 책이야. 책들이 모여 있어. 군집. 뭐라고 한다? 도서관. 도서관 뭐야? 사서. 됐죠? 어렵지 않지? 옆으로 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게 무슨 뜻이야? 기독교 시작. 주인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게 호산나. 이걸 호산나라고 그래, 기독교에서. 그래서 뭐 호스트가 뭐야? 주인. 호스트가 뭐가 돼? 하나, 둘, 셋. 주체하다. 어렵지 않죠? 갑니다. 옆으로 북마크. 책에다가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책갈피. 어렵지 않죠? 책갈피. 옆으로 갑니다. 이런 단어는 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트라피컬이 뭐라고 한다? 시작. 열대 음료를 트라피컬이라고 하죠. 열대의. 열대에 많은 거 뭐라고 한다? 시작. 트리뷰터가 뭐라고 한다? 시작. 곡물. 곡물을 디스트리뷰트 뭐야? 시작. 나누다 분배하다. DI가 분리. 분리. 꼭 기억해. 분리.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리지스터. 얘가 영어로 뭐야? 시작. 등록하다. 등록. 등록시키다. 리지스터. 등록시키다. 이건 명사형이 나왔어. Registration 이렇게 명사 이거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거든 이런 식으로 상관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얘가 등록이야 등록 등록하다 등록하다 그러면 어떤 단어 때문이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지스트 그러면 GIST라는 영어 단어가 피디님 하나 물을게요. 등록이라는 건 이제 명단이죠, 명단. 그렇죠? 합격자 명단,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명단을 뭐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리스트죠, 리스트. GIST 리스트, GIST 리스트, GIST 리스트. 하나, 둘, 셋, 넷, GIST 리스트, GIST 리스트, GIST 리스트. 뜻이 뭐야? 시작. 명단. 명단이 뭐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등록하다. Register. 되게 간단한 표현이에요. 자, 봐봐. 철자도 좀 비슷하죠? 이거나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잖아. GIST list. 등록. 그런데 이제 이 등록을 왜 할까? 옛날에 전쟁 같은 거 일어나죠. 전쟁. 그럼 뭐 합니까? 징집을 하죠. 징집을 한단 말이야. 징집. 그래서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이제 리슨이 이제 리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리슨. 뜻이 뭐야? 시작. 아, 주의를 기울이다. 주목하다. 듣다.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 그 명단에 들어갔나? 아이고, 내 아들 들어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죠. 사상자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아이고, listen. 듣다. 그러면 되게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listen이 주의 깊게 있는 걸 listen이라고 합니다. 주의 깊게.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gist list. 하나, 둘, 셋, 넷. gist list, gist list, gist list. 하나, 둘, 셋, 넷. gist list, gist list. 훗날은 이 단어가 뭐로 바뀌냐면, 이 단어가 임신하다로 바뀌어요. 그 나중에 알려줄게요. 나중에. 나중에. 이게 임신하다에 있는 거. 바뀌어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옆으로 갑니다. 자, 서밋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제출하다. 지하철을 무슨 웨이라고 하지? 하나, 둘, 셋. 서브웨이. 그 서브 영어로 아래라는 뜻이야. 야, 쟤는 서브야. 이런 말 쓰지 않아. 쟤 아래. 근데 밋이라는 영어 단어 중에서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얘가 고야, 샌드야. 고나 샌드를 말해. 고는 내가 가는 거, 고. 샌드는 보내는 거. 자동사, 타동사. 얘는 뭐야? 자동사일 땐 가. 타동사일 땐 뭔가 보내다. 그럼 밑에서 뭔가를 보냈어. 이 제출하다라는 뜻인 거야. 형님, 이거 가져가세요. 밑에서 보내서 제출하다. 그럼 왜 그러냐면, PD 혹시 출구라는 거 아세요? 출구? 출구를 영어로 뭐라? 영화도 있었죠. 하나, 둘, 셋. 엑시트. 그쵸? 밖으로, exit, 밖으로, go, 가다, 출구. 밖으로 가다, 출구. exit. 그럼 똑같아, 이것도 뭐냐면, 밑에서 보내. 그러니까, go하고 send. 타동사로는 내가 가는 거야. 아, 자동사로는 내가 가는 거, go. 타동사로는 쟤를 보내는 거, 보내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submit. 밑에서 보내는 거, 뜻이 뭐가 되시죠? 제출하다. 됐습니까? 자, 콩글리시 들어갑니다. 요거는 알아야 돼. 왜? 요 단어로 수능에서 한 20단어 정도 이상 외워요. 요 단어로.
요 단어로. 어려운 단어 하나 해줄게. precipitate, precipitate, precipitate. 앞으로 보냈다 이거야. 앞으로 보냈다. 야, 빨리 촉진시키다. 진짜, 진급, 진도. 알겠죠? 진군. 그러니까 내 요거는 꼭 외워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냐? 요건 단어 수업 시간에 내가 이렇게 외워. 야, 믿고 보내. 믿고 보내. 믿. 믿고 보내. 자, 메가스터디! 좋은 강사 있으니까 믿고 보내. 믿고 보내. 믿고 보내. 야, 믿고 보내. 간단하죠? 자, 메가스터디. 좋은 강사만. 열정적인 강사 공동체 메가스터디 믿고 보내. 메가스터디 열정적 강사 공동체 메가스터디 믿고 보내. 아, 믿고 보내. 믿고 보내. 믿고 보내. 밑에서 보내는 것이자 제출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피디님 핸드폰 어플 깔아요, 안 깔아요? 아, 그렇죠.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플이야. 어플리케이션이 어플이라고. 어플, 어플리케이션.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개인이 있죠, 개인. 그리고 회사가 있죠. 자, 피디님 이런 말 씁니까? 핸드폰 어플 지원되니? 들어봐요. 야, 이 어플 지원돼, 맞아요? 이렇게 무료로 지원.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는 개인에게 어플을 지원하는 거야, 지원. 됐습니까? 그럼 개인은 그 회사의 어플을 내 핸드폰에 깔죠. 그럼 뭐야? 이용하는 거야, 이용. 그런데 이제 이용인데 어떻게 되냐? 이용을 적용이란 말로 씁니다. 그래서 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 적용. 이용하는데 적용. 지원. 그 어플리케이션이 뭐로 쓰였다? 지원으로 쓰여요. 어플리케이션이. 핸드폰 어플 지원되니? 어, 지원. 어플리케이션 지원. 됐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이제 보여주다야. 거기서 이제 보여주다인데 전시하다. 전시하는 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쇼처럼 써요. 쇼가 보여주다. 자, 이제 피디님 물어볼게요. 전시품 있잖아요. 혹시 음식 알죠? 음식. 음식에 보면은 막 음식 전시로 해서 만든 거 있잖아요. 식당에. 그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전시품. 그럼 똑같아. 옛날에는 이 전시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플레이 되지 않는다. 이때 디스는 그쵸. 하나, 둘, 셋, 펀딩. 이건 반대였어요. 이건 반대야. 이거는 뭐냐? 플레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전시품이야. 피디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엔 전시품이면 실물과 똑같이 다 작동이 되잖아. 그치? 맞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전시품, 아, 작동 안 돼. 전시품이야. 자, 피디님 혹시 그, 저기 가보셨어요? 그, 뭐지? 용산 전쟁기념관. 안 가봤네. 미치겠네. 자,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잖아? 그러면 탱크가 있어. 그리고 비행기도 있어. 이거 지금 작동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야, 이거 보여주는 거야. 전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아. 이때 디스플레이 작동하지 않아. 전시품이야. 전시하다. 근데 여기서 뭐 쇼처럼 뭐야? 보여주다. 보여주다. 언어가. 됐나요? 확인해 보시죠. 반복 들어갈게요. 지스트 리스트. 리스트가 목록이야. 그 명단 뭐야? 리지스터. 뜻이 뭐야? 시작? 등록하다. 명단에 들어가. 리지스터. 등록하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밑에서 믿고 보내. 밑에서 보냈어. 뜻이 뭐가 되시죠? 제출하다. 형님, 가져가세요. 밑에서 보냈어. 밑 제출하다. 옆으로 갑니다. 핸드폰 어플 지원돼? 지원. 그 다음 뭐 이건 작동하지 않는 거야. 아, 전시품이야. 그냥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한번 했으니까 필기하고 반복 들어갈게요. 좋았던. 자,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분석과 강의. 알겠죠? 분석과 각인. 알겠죠? 갑니다. 자, 일단 뭐라고 시작? 리버티가 자유로죠. 자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버티가 자유야. 내가 몸이 얽매여 있어.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래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건 뭐라고? 리브로라고. 리브로가 뭐라고 한다? 하나, 둘, 피디님 같이 해봐. 하나, 둘, 셋. 책. 그렇지. 책들이 모여 있어. 라이브러리. 뜻이 뭐가 있는데? 시작. 도서관. 책들이 모여 있으니까. ROI가 군집 이런 건 알면 되게 주어져. 주얼리 하면 뭐가 돼? 보석류야 얘네들. 보석이 아니라 보석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퀴즈 한번 들어갈까요? 퀴즈. 얘가 있고요. 얘가 있어. 뭔지 몰라? 피디님한테 물어볼 거야. 자, 집중해 피디님.
둘 중에 하나는 시집이야, 시집. 시들이 모여 있어. 어떤 게 시집일 거야? 위에까, 아래까? 그렇지. RY는 뭐니까? 하나, 둘, 셋. 군집. 얘는 시집이야, 시집. 군집이라 이거, 군집.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 도서관 직원들이, 그러니까 책들이 모였다. 도서관. 도서관 사서 잊지 마시고. 옆으로 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가 뭐라고? 주인님, 주인님. 그래서 호스트가 주인이야. 그래서 호스트가 뭐야? 주최하다. 호산나, 호산, 우리 땐 이거였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짝짝짝. 뭐 이런 거였어요. 옆으로 갑니다. 자, bookmark. 책에다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하나, 둘, 셋. 책갈피. 어렵지 않죠? 옆으로 갑니다. 자, distribute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요 영어 단어는 꼭 알아야 돼. tribute란 영어 단어가 뭐라고 한다? tropical. 농작물이 많은 곳. tropical 열대우림. tribute가 뭐라고 한다? 농작물. 농작물 DI, 분리하다, 분배하다. 농작물 나눠주는구나. tropical.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우리 사운드 변형 법칙 아는 애들은 나중에 이것도 배우죠. crop. 그러니까 농작물이죠, 농작물. 농작물이 곡물이죠. 그럼 이제 사운드 변형 법칙 아는 애들은 C하고 T가 같다라는 걸 알죠? 사운드 변형 법칙.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gist, list. 리스트가 뭐가 돼? 시작. 명단. 그 명단을 뭐 하는 거야? 등록, register, 등록하다. 합격자 명단, register, 등록하다. 합격자 명단, register. 우리 애가 사상자 명단에서 listen, 주의 깊게 듣다. listen, 주의 깊게 듣다. 다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 옆으로 갑니다. 자, 믿고 보내. 열정적 강사 공동체 메가스터디 믿고 보내. 이거 먼저 어원 먼저 외워주고 밑에서 보내는 거 썸미 뜻이 뭐야? 제출하다. 밑에서 보내는 거 제출하다. 됐습니까? 어플리케이션 핸드폰 어플 지원대 지원. 그럼 내가 그걸 뭐 한다? 적용한다. 옆으로 갑니다. 자, 디스플레이. 이건 플레이가 되지 않는 거야. 용산 전쟁 기념관에 비행기는 날아다닐까요? 안 날아다닐까요? 안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면 벌써 뭡니까? 훔쳐갔겠죠, 누군가가. 디스플레이, 플레이 되지 않아? 전시품이야, 전시하다. 그 여기서 뭐야? 쇼처럼 보여주다로 쓰였다라는 거. 한번더 반복합니다. 좋았던.자, 반복 들어갑니다. 언제나 반복은 세 번이에요. 갑니다. 자, 리버티가 자유야. 내 몸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건 리브로. 뜻이 뭐야? 책이라고, 책. 책이 모여 있어. library. 뜻이 뭐대? 도서관. 도서관에 있는 사람. library. 뜻이 뭐야? 도서관 사서. 어렵지 않죠?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호산나 주인님 주뜻대로 하소서. 이게 뭐라고 한다? 시작. 주인. 호스트가 주인이야. 동사에도 주체하다. 호산나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갑니다. bookmark. 뜻이 뭐가 돼? 책에다 표시하는 거. 책갈피. 옆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distribute의 dis는 di 플러스 s란 말이야. 분리가 된다. divide, 나누다처럼. 그럼 tribute란 영어 단어 따로 외우셔야 돼. 이것도 수능 단어입니다. 뜻이 뭐가 시작? 곡물. 곡물이 많은 지역, tropical, 열대의. 열대 지역의 crop, 농작물. 뭐 이거 알면 같이 가도 되고요. 알겠죠? 옆으로 갑니다. 근데 분배하다. gist list. 목록을 뭐가 되셔? 등록하다. register. 확인해 보시고요. 옆으로 갑니다. submit. 밑에서 딱 보내는 거야. 제출하다. 어렵지 않죠? 옆으로 갑니다. 핸드폰 어플 지원대, 어플리케이션 지원. 그걸 내가 깔아서 이용하는 거죠? 적용. 옆으로 갑니다. 디스플레이, 이건 플레이되지 않는 거야. 용산 전쟁 기념관의 비행기. 용산 전쟁 기념관의 탱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플레이되지 않아요. 전시뿐입니다. 전시하다. 그걸 보여주다. 쇼처럼 사용됐다고, 여기에서는. 좋았던.